자, 아까 처음에 익스트루더 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눌렀지만 프린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키가 있죠. 중지하는 거. 얘는 아마 스탑일 것 같고요. 요 옆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네, 요렇게 하면 카메라 움직이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눌러주시고, 와이파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여기를 살짝 눌러서 ON을 시켜주고, 얘가 사용하는 IP 주소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주소를 그 와이파이 SSID 걔를 꾹 눌러주면 뭐 KT 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을 꾹 눌러주면 거기에 IP 주소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P 주소를 치면 됩니다. 저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중이라고 뜨네요. 네, 그럼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프린터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와이파이가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만 된다는 거. 블루투스로 한다 하더라도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집안에서 또는 사무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